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게임주 왜 이렇게 못 가냐, 언제 올라가냐, 혹시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그 전략을 오늘 담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게임주 워낙 커버하시니까 오늘 좋은 전략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우아양 곡선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게임주 주가가 우아향하기 시작한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엔데믹 이후에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주가가 이제 우아향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올해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종목마다의 편차는 조금씩 있겠으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은 역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이제 국내 코로나 때까지 국내 게임 시장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거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었고 특히 MMORPG 장르에서 많은 유저들이 과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수익성에 힘을 보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게임주들의 주가가 좋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엔데믹으로 접어들었을 때 게임 유저들이 많이 이탈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장르가 다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폼이나 이런 짧은 컨텐츠들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도 좀 그런 짧은 호흡을 가지고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은 아무래도 MMORPG 장르 이런 무거운 장르들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런 트렌드의 변화 자체를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게임사들이 좀 주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외 게임주들, 그러니까 주가 반등을 노리고 있는, 주가가 이제 좀 오르는 이제 게임주들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에 대한 노출도는 적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매출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게임주 하면은 딱 느낌이 굉장히 답답한 거, 주가도 못 가고 있고, 신작도 뭐 이렇다 할 만한 거 못 터뜨리고 있고, 네, 트렌드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걸 좀 극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펄 어비스 많이들 이제 관심 갖고 있는데 검은 사막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중국 그러니까 정식 출시는 아직 안 된 거고 네. 오픈 베타 서비스를 오늘 시작을 한다고요. 네. 제가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현지 사전 예약자만 300만을 또 돌파했다라는 게 그 사전 오픈했을 때 네. 그 인기는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 주신 대로 펄 어비스의 검은 사막 IP의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화된 오래 IP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유저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잘 서비스하고 있는 IP이기 때문에 중국에 출시됐을 때 어떤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 유저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그 얼마 전에 검은 심화 50처럼 뭐 PC 콘솔에 대한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좀 검은 사막에 대해서 좀 힘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텐센트도 지금 자국 내에서 좀 게임 매출을 좀 활성화시키고 실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판호 발급받은 게임들에 좀 더 힘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검은 사막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게임이었고 또 서비스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그런 서비스 운영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도 좀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텐센트가 좀 더 그런 힘을 주는 부분에서 뭐 마케팅이나 좀 홍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실제로 뭐 중국 내에서 지금 현재 흥행 여부를 사실 점치는 것이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중국 내 게임 레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들이 판호 발급을 재작년부터 좀 발급 받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출시된 국내 게임들이 많이 이렇게 흥행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내 게임 유저들의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검은 사막이 PC 검은 사막이 과거였다라고 하면 흥행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쳤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 막 이렇게 엄청 낙관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텐센트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개인 플랫폼이 그 위게임이잖아요. 근데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1, 2위에는 좀 등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있고 워낙 이제 검은 사막을 보니까 150여 개국의 서비스를 하고 가입자만 하더라도 예, 한 5,500만 명이 누적입니다. 그런 예, 그런 파원에 있어서 좀 잘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펄 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와 함께 검은 사막을 좀 흥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그 노력은 이제 중국 현지화겠죠? 그런 거 좀 했나 보더라고요. 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중국에 출시되는 게임들은 현지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좀 이제 통제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현지화가 네, 필요한 네.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 내 이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저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성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자국 내에 대해 자국 내 컨텐츠에 대한 좀 그런 로열티도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좀 중국에 맞춘 게임들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처음 판호 발급 받은 시점과 대비해서 현지화 작업이 좀 길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은 결국에는 텐센트에서도 반대로 얘기하면 좀 더 흥행을 위해서 공을 기울였다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만큼 현지화가 돼서 중국 유저들에게 좀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아무래도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자체가 좀 서비스가 장기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중국 버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뭐 고유 의상이나 용, 판다 뭐 이런 것들 예, 접목시켰다고 하네요.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말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이제 MMORPG 게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장수한 그런 게임이고 앞으로 잘 중국에서도 그 시장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어쨌든 통하면 또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증권사에서 펄어비스의 3분기 실적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실제로 예. 낙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영업 적자를 예상한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그만큼의 실적 좀 부진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펄어비스는 일단 기존 IP가 너무 장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검은 사막이라는 PC 타이틀과 그리고 이브라고 하는 타이틀이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출시된 게임은 사실상 우하향 조금씩 우하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고 물론 그 우하향되는 매출을 막기 위해서 많은 업데이트나 컨텐츠 업데이트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장기화된 부분을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펄어비스의 신작이 너무 뜸했다. 그러니까 신작 출시되는 시점이 굉장히 계속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특히 내년도에 이제 출시될 붉은 사막도 몇 차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 기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실적 부진으로 3분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붉은 사막 얘기도 한참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출시 일정도 잡히지 않고 또 언제 또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이번 붉은 사막, 그 검은 사막이 중국 시장에 좀 어떻게 해주느냐 이걸 좀 기대하지 않을까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실적 시즌을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 이제 게임주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들어가야지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투자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니까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부정적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실적단에서는 어떻게 이걸 좀 고민을 해결해야 될까요? 예. 이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처음 얘기 드렸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부진인데 그러니까 국내 게임사들이 이거 다양한 시도를 시도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게임사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르나 플랫폼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데 다른 걸 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은 일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신작 흥행으로는 좀 못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설령 신작이 한 분기에 흥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에 매출이 감소되는 부분을 또 다른 신작 흥행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게임의 연쇄적인 흥행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네. 지금 많은 게임사들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게임사들이 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펄 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한 104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이 이제 적자 전환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그 흑자 전환 예상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 나오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네오위즈, NC소프트 영업이 감소 예상될 것이다 이런 좀 흐린 전망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어제 이제 그 시장을 봤을 때 이제 게임즈 준비하느냐고 NC소프트가 막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개별 호재가 있는 건지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인가 이런 느낌도 있고, 연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네. NC소프트 주가 변동폭이 좀 큰 편입니다. 네. 이게 큰 폭으로 좀 올랐다가 또 큰 폭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최근에 글로벌 출시된, 10월 초에 글로벌 출시된 이 TL이라고 하는 게임이 TL, 예. 그 예상치를 넘어선 초반 흥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상치를 넘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TL은 사실 글로벌에 출시된 게 올해 10월 초인데 작년 연말에 이미 국내에서 한번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TL이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로 출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지난해 10월, 12월에 출시가 됐을 때 엄청 흥행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패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매출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TL 같은 경우에는 MMORPG 장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흥행이 안 됐는데 과연 글로벌에서 많은 서구권 유저들의 이런 마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아웃퍼폼해서 이번에 나와서 좀 주가가 변동폭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결국 이런 거 보면 이제 게임주는 결국 신작 성패에 달렸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NC소프트 기사 보니까 그 수익성 개선 기대는 구조조정 이런 또 뼈아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12년 만에 대규모 희망 퇴직자를 접수를 받는데 평균 한 3억 원 정도 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뭐 계속 이런 난제, 도전, 과제 끊임없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이제 또 데뷔를 해야 되는데, 다수의 게임사가 또 신작 발표 이런 걸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 좀 기대가 되는 흥행작이 있다면, 연구원님 항상 이쪽 섹터 커버하시니까. 예. 사실 예. 4분기는 좀 기대를 보통선 좀 접어둡니다. 그러면 게임주가 영영 이대로 멀어져만 가는 거죠? 그래서 왜 4분기에 보통 접어두냐면, 이게 보통 게임사들이 4분기에 신작 발표를 했다가 내년도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개발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도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아니 4분기에 실적을 내서 올해 연간 실적에 이제 끝을 내는 것보다는 내년도 연간 전체 실적을 좀 더 기여할 수 있게 내년도에 출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4분기의 신작 모멘텀을 보기보다는 내년도 신작 모멘텀을 좀 길게 가져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그래서 뭐 내년도에 어떤 신작들을 그러면 눈여겨보고 있냐, 많은 게임사들이 사실 내년도에 우리는 좀 많은 신작들을 낼 거예요 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게임주별로 다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크래프톤의 인조이라고 하는 게임이 좀 기대가 되고, 두 번째는 펄 어비스의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됐던 붉은 사막의 출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좀 출시가 될지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오늘 2.85% 상승하면서 결국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34만 원 선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1년 최고치는 한 35만 원 선까지는 쳤었네요. 근데 신작 인조이 이걸 기대하는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사실 크래프톤 지금 현재까지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신작보다는 배틀그라운드 IP의 매출에 엄청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간에서 보여줄 가능성, 이거를 좀 집중했군요,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IP가 굉장히 장기화됐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부터 무료화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트래픽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또 무료화와 관련된 BM을 적용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지금 지난 분기, 2분기 때 거의 엄청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의 주가 눈높이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하려는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신작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크래프톤이 준비하고 있는 신작들 중에 뭐 다크앤다커라든지 말씀드린 인조이 같은 게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인조이 게임이 좀 더 글로벌 유저들에게 호응도를 받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글로벌 유저들의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인조이 좀 봐야 되고, 저희가 앞서서 펄 어비스의 그 검은 사막 말씀드렸는데 아직 일정 한 내년 정도 나올까요? 뭐 붉은 사막 요거 가장 이제 신작으로 기대작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붉은 사막은 지금 현재 출시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예. 내년도 여름 정도로 게임사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늦으면 3분기 정도로 3분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게임주에서 좀 봐야 될 거.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 있는 그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가 개막을 하잖아요. 관전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스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 지스타는 엄청난 전통성 있는 게임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글로벌 3대 게임쇼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게임쇼가 이제 폐막이 되면서 예, 지스타가 네, 네. 3대 게임쇼로 편입되기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부산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스타에서 제가 매년 이때 참가를 하면서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스타에 참가하는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 방향성이 어떤지를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스타에 참가하면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MMORPG 장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스타를 돌아다녀도 딱히 이렇게 특색 있는 게임들을 많이 못 찾았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피로감이 높다. 맞습니다. 장르도 그렇고 신작도 부재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 게임을 해보면 예. 좀 캐릭터랑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인 게임성 자체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던 거고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장르 특성상 비에임이 좀 가혹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금 유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 아. 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좀 심해지고 게임을 이제 시작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된 게 작년 지스타부터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스타부터는 장르나 플랫폼의 좀 다양성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좀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준비하려는 게임사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실제로 그 같은 노력들이 뭐 신작의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손치더라도 올해 많이 좀 보여주는 한 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스타에서도 결국 내년도 내후년도 그런 신작들을 점쳐보려고 할 때 어떤 장르의 게임들이 어떻게 다양성이 있는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시연이 될까가 좀 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궁금해지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에 참가한 게임 업체 중에 거기에 이제 성과를 이를테면 이제 빵 터트린 그런 게임사 혹시 생각나는 곳이 있으신가요? 사실 네, 지금 올해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빵 터진 게임이 없어서 네. 네,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이었긴 한데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좀 노력들이 이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지스타에서 이렇게 한 번에 재밌는 신작들을 보였으니까 성공을 하겠지라기보다는 조금씩 유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스타 2024가 이제 다음 달입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넷마블, 크래프톤, 펄 어비스, 뭐 웹젠, 또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이죠. 그리고 하이브 IM. 여러분 다 들으면 아실 만한 그런 기업들이 참가를 확정했다고 하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게임 업체가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말씀해 주셨다시피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연장선 측에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PC와 콘솔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현상이 나와줄까? 왜냐하면 이제 집중은 하기 시작했거든요. 글로벌 시장 겨냥해서 이거는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PC와 콘솔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시장을 대륙별로 봤을 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매출 시장 규모가 제일 크고요. 반면에 PC 콘솔이 높은 지역들은 북미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게임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PC로도 하고 콘솔로도 하지만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스마트폰 자체를 게임 기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서구권,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콘솔 게임기로 해야 게임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화나 그런 부분에서 콘솔이 좀 많이 발현된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PC와 콘솔로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북미와 유럽, 서구권을 노리겠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확대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만큼 글로벌 쟁쟁한 게임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내에서만 이제 매출이 발생될 때는 사실 좀 니치한 마켓,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쟁쟁한 게임사들은 이제 침투하지 못하는 시장이지만 우리 국내 게임사들끼리 이렇게 좀 치고받는 이렇게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글로벌로 이제 진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쟁쟁한 게임사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얼마만큼 더 이제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하고 사실 글로벌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게임 IP가 신생 IP잖아요. 그러니까 네. 리니지라는 IP가 사실 되게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좋은 게임을 출시를 해서 IP 파워를 좀 더 입증을 하느냐가 향후 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게임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업계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트렌드는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그 선도 업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그걸 뛰어넘을 무언가 강력한 무기도 있어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그 IP를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는 부진한데 어쨌든 뭐 잡을 거리는 있다면 게임주 전략 어떻게 하면 이 하반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게임주 사실 주가 대부분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있는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 하락을 했을 때 많이들 찾으시는 부분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적 추정치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실적이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될 수 있는 혹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게임주들을 살펴보시는 게 첫 번째로 우선순위일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존 게임들 매출이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 그리고 그 해당 분기에 출시된 신작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작 모멘텀이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호주로는 여전히 크래프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이 크래프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또 간혹 또 목표 주가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도 크래프톤이 그래도 게임주 중에는 아니요, 탑픽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게임 업황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극복을 해야지 또 기업도 사는 거고 투자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률 예, 만족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펄 어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신작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를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게임주에 대한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만한 인터뷰 정의훈 유진투자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